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준비 씨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호타이어가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외 매각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60.6%의 찬성률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진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입장한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국립 5.18 묘지에서 출정식을 갖고 전남지사 경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입주해 가상화폐를 채굴해온 업체 13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법정관리 위기에서 벗어난 금호타이어가 당장 오늘부터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임금 체불 해결이나 협력사 대금 지급 등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긴급 자금도 투입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해외 매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조합원 찬반 투표가 60.6%로 찬성 가결되면서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 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겁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오전 광주 공장에서 경영 정상화와 단체 교섭 조인식을 갖고 해외 매각과 자구안에 최종 합의합니다. 노조는 상여금 일부를 반납하고 생산성을 4.5% 향상시키는 데 동의했습니다. 전문화 채권단도 책임 있게 금호타의 정상화에 자기 역할을 해주시기를 합의 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채권단 역시 오늘 금호타이어와 MOU를 체결하고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합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석 달치 임금을 못 주고 있고 거래처 대금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를 재정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채권단은 이와는 별도로 국내 공장 설비 투자를 위해 단계별로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조만간 더블스타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금호타이어 지분 45%를 6,463억 원에 인수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상표권 협상이나 방위산업 부분 매각 승인 등을 마치면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는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 정상화 합의에 대해 환영과 격려의 성명이 잇따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시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노사의 극적인 합의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경제 파탄을 막아냈다며 금호타이어 가족과 광주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와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등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노조의 대승적 결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의 첫날이자 휴일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무척이나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만큼 오르고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는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비로 인해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큰 일교차로 인해 오늘 아침에도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보성과 장흥 등 전남 8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 거쳤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인해서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2.8도, 영광 1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23도, 나주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2도, 강진 2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요. 곡성과 구례가 23도, 보성 21도, 순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를 결정할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용섭 대 반이용섭의 경선 구도 속에 이번 주 안에 경선 판도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수 기자입니다. 광주시장 선거에 도전한 후보 7명 중에 누구누구를 경선에 참여시킬지 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는 2명 혹은 3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정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이미 단일화에 합의한 강기정, 민영배, 최영호 3명의 예비후보는 오는 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젊은 기운을 통해서 광주에 혁신을 가져온다. 세대교체의 흐름을 만들자 하는 취지가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윤장현 광주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합류할지 또 한다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지가 경선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이용섭 예비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경찰이 조만간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후보 자격에 대한 시비나 지지율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컷오프와 단일화, 경찰 수사 등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여러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이번 주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입당이 확정된 장만채 전 도교육감이 본격적인 경선 행보에 들어갑니다. 장만채 전 교육감은 오늘 민주당의 면접 심사에 앞서 국립 5.18 묘지에서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출정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지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는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예비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장만채 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장 전 교육감이 민주당에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예비 후보가 된 만큼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서 민주당원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지방선거체제로 전환됩니다. 바른미래당 광주시당은 오늘 4일 전남도당과 공동으로 개편대회를 열어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개편대회는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와 안철수, 인재영이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오는 12일까지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광주 MBC 뉴스투데이는 매일 아침 정치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한 분씩을 모시고 지역 현안과 시민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광주시장과 관련돼서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광주시장 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죠. 네, 경선 방식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재는 무산됐고요. 경선 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중앙당의 심사, 후보들 심사를 통해서 빠르면 4월 5일 식목일에 후보들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이제 4명의 후보를 컷오프하고 3명이 살아난다는 그 설이 좀 유력하고요. 아마 2인에서 3인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광주시장 예비 후보들이 단일화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단일화가 경선 구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좀 단일화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정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시간이 좀 촉박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정체성이 같은 세 후보가 단일화했다는 이 시너지가 얼마나 될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에 대해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건데 정치학에서도 이제 지방정부,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다른 이념이나 정체성이 다른 정당들이 모여서 집권을 해서 그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의 같은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면서 공동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시장 후보가 됐을 때 나라묵기 하자는 거 아니냐, 권력을 이제 이렇게도 비춰집니다. 네, 일단은 반이용섭 구도를 그리겠다, 네. 뭐 그런 의도로 네, 그렇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에 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제시를 했는데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국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왜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현행 네. 헌법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둘 중에 하나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국회 개헌특위에서 23차례의 개헌 논의가 있었지만 단 하나 헌법 초안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입장에서는 올해 지방선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을 내놨을 뿐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권력구조 문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권력구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사회경제적 권리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조금 더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개헌안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카드로 작용을 할까 이야기 좀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주시죠. 반대하는 게 뭐냐면 지방선거에 여당에게 유리하다 네. 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이슈가 정부의 그 개헌안의 이슈로 몰아갔을 경우에 자유한국당 소외될 수밖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선거는 하나만 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바로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인데요. 예상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모두 3만 2천여 건. 이 가운데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고소고발한 비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법적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전체의 40%. 나머지는 혼자 참거나 의료지원이나 시설 연계만 선택했습니다. 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요청하는 비율은 더 낮았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피해자들의 27%만 법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거워나 아니면은 가해자에게 두려움 또 보복.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서를 작성할 때 가명을 쓸 수 있고 영상으로만 증언할 수도 있지만 이를 하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서도 70%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정작 피해자들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무고인지 아닌지 뭐 실제로 가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이게 올바른 판단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 직후에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본인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 그 기억을 일기 쓰듯이 적어두시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산업단지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산업단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채굴한 혐의로 13개 업체를 적발해 관련자 1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싼 값에 땅과 전기를 이용하기 위해 제조업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산업단지에 불법으로 입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입 후보자가 차량을 몰고 가다 저수지에 빠진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양광군 묘량면의 한 저수지에 전남 도의원 입 후보자 58살 박모 씨가 몰던 차량이 빠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수색을 벌였고 8시간 만에 숨진 박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산소에 가던 박 씨가 급경사 커브길에서 저수지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시민들은 어떤 뉴스에 댓글을 많이 남겼을까요? 2018 프로야구 개막 소식과 중해공원 놀이기구가 멈춘 사건이었습니다. 또 제보 영상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자세한 댓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나들이 장소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중해공원. 이곳에서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가 멈춰 탑승객 5명이 2시간가량 공중에 고립됐는데요. 나였으면 기절했어. 저럴까봐 무서워서 못탔는데 진짜 절에서 더 못하겠다. 두려움에 놀이기구 이용을 삼가자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놀이기구가 멈춘 적이 있었다. 본인의 경험담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놀이기구가 운행 도중 멈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유압장치가 고장나는 원인이 노후화 때문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놀이기구를 바꾸거나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해주길 바랐습니다. 드디어 개막한 2018 프로야구도 시민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야구팬이라면 손꼽아 기다렸을 올 시즌 프로야구가 시작됐습니다. 개막 첫 경기가 열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는 2만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모여 기아의 12번째 우승을 기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열기는 SNS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가면 안 돼? 얼른 휴가 나와. 가자. 너가 표 사고 내가 치킨 사고. 야구장에 찾아가 즐기고 싶다며 함께 응원할 친구를 찾기도 하고
설렌다. 최강기아 타이거즈. 댓글로 설렘 가득 응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이 보내준 제보 영상도 SNS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늦은 밤 광주천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이들은 바로 수달 가족. 한 시민이 보내준 제보 영상을 통해 모습이 공개됐는데요. 광주천에 수달이 산다는 소식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기도 하고 귀엽다, 수달 찾으러 가자. 시민들은 영상 속 수달의 매력에 빠져 직접 실물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또 수달이 애칭인 친구에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물에서 빨리 나와! 장난을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댓글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주자 뛰고 타자 때렸습니다. 약간 빗맞은 타구와 좌중간에 떨어집니다. 다시 끌어당긴 타구. 이루스. 1루에. 1루에 있던 아니쿤을 불러드렸습니다. 가르시아의 강한 타구 안에 빠져나갑니다. 좌중간으로 높게 떠가는 타구.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담장 넘습니다. 최영웅. 추격의 솔로 홈런. 5구 센터쪽 중전수 앞에 안타. 초고 타격 센터쪽 중전수 뒤로. 중전수 뒤로. 아니 굿 따라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보라디나 역전 투런. 역전 홈런이 나왔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왼쪽에 안타. 높은 공 끌어당겼습니다. 왼쪽에 높게 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양석환 역전석 점포. 4구 끌어당긴 타구 3루수 잡고 2루 먼저 그리고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 근데 이 화면을 그 전광판으로 보시고 원심이 바뀌었습니다. 2구 끌어당긴 타구 2루수 잡고 아웃 카운트 하나 그리고 1루 1루에선 세입. 이상이 3루자 홈인. 역전 당긴 타구 내 빠져나갔어요. 중전수 앞에 안타. 3루자 홈인. 스코어 5대5. 7회 초에 경기는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하고 끌어당기면서 왼쪽 왼쪽 이 경기를 끝내러 정주현이 달려옵니다. 정주현이 홈을 밟으면서 경기 끝. 대표적인 봄 과일인 딸기는 이제 사계절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꽁꽁 얼려서 먹는 아이스 딸기가 개발됐는데요. 해외에서 더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문예철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새빨간 딸기들이 냉동 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딸기만을 골라 영하 30도에 꽁꽁 얼린 겁니다. 맛과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아이스 딸기. 한국산 딸기를 선호하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 아이스 딸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들은 이번에 동경 박람회 저희가 제품을 진열을 했었는데 샘플을 사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딸기를 얇게 썰어 급냉으로 말린 과자도 인기. 자그마한 캔 하나 수출 단가가 $16로 색상과 식감, 당도 모두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딸기 가공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수출기도 열리면서 재배 농가들은 반색입니다. 비수기에도 딸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수출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농가 수치가가 상승된다는데 큰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연중 수입이 생긴다는 거. 일정 수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신선한 딸기에 이어 다양한 딸기 가공 제품들이 품질을 앞세운 고가 전략으로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2단계 사업 대상지는 송전공원과 7공원, 중해공원과 중앙공원 등 6곳으로 1단계 때보다 면적이 5배 넓습니다. 광주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4월 말쯤 사업 제한 안내 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개발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갈등이나 반발이 예상됩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우여곡절 끝에 다음 달 개봉됩니다.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전 정권의 압박과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제작이 중단될 위기에서 스토리 펀딩에 참여한 시민들의 힘으로 촬영과 제작을 마쳤습니다. 영화는 오는 9일에 열리는 광주시사회에서 스토리 펀딩 투자자들에게 첫 선을 보이고 다음 달에 전국에서 동시 개봉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운동권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외국 선교사의 유가족과 독일 교포들이 올해 38주년 5.18에 광주를 방문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80년 당시 기독병원 원목이었던 헌틀리 목사와 광주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피터슨 목사의 유가족이 다음 달 광주를 방문해 5.18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에 5.18을 알렸던 독일 교포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영어로 번역한 설갑수 씨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목포 야구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입구에 마련된 야구장은 좌우 길이 99m, 중앙 122m에 프로야구 경기가 가능한 정규 규격으로 건설됐습니다. 어제 준공식에서는 해태 타이거즈의 레전드인 김봉현, 김성한, 방수원 선수들이 참여해 팬사인회와 타격시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비브리오 폐혈증 오염도 검사를 집중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영광과 함평 등 서해안과 장흥, 강진 등 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해수와 갯벌을 매회 한 회 채취해 비브리오 폐혈증균을 검사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달 28일 여수 해안 해수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올 들어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전남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모두 58억 원을 들여서 교통안전시설물을 교체하고 폐쇄 회로 TV를 확대 설치하며 학생 보행도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26곳에 과속방지턱 안전패스 등이 개선되고 61곳에 CCTV가 설치되며 교통사고 위험 지역 37곳에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됩니다.